오늘 아침은 간단한데 맛있는 샌드위치로 한번 먹어보려고요. 요즘에 저는 술꾼도시 여자들 보고 있어요. 여기에 3명 친구가 나오는데, 저도 술 먹는 친구들이 3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감정이입도 되면서 웃기기도 하면서 되게 킬링 타임으로 보기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브이로그 열심히 찍어보려고 제 영상들을 되돌이켜 보는데 막 너무 혼자 난리가 난것 같은 거예요. 차분하지가 못해 사람이. 그래가지고 좀 차분하게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차분하지 못한 사람이라 좀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해봐야지 뭐. 맨날 이렇게 머리를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고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은 방법을 알아냈어요. 이거를 이렇게 고데기를 하자마자 열이 없어지기 전에 빗으로 눌러주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이상하다. 저번에 분명히 괜찮아졌는데. 이러다 머리 타는 거 아니야? 오늘은 귀여운 목걸이랑 귀여운 가방을 들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가방에 얼른 키링을 달아주고 싶어요. 키링 달면 진짜 더 귀엽던데. 지좀 귀엽던데. 기자 같을 것 같아. 친구였어, 나 지금. 맛있다. 매콤하다. 맛있지? 개 맛있는데? 그래, 따로 먹을 수 있어. 근데 아이러니한 거 뭔지 알아? 아이러니한 거? 얘가 딸기가 너무 비싼 거야. 슈퍼에서 7,800원이야. 너무 비싼 거야. 못 샀어. 근데 이거 8,000원이? 카페에서 샌드로 진짜 호콕 나가나 이거? 야, 일단 어, 맛있다. 나 요즘 양 늘어서 이런 거 다 잘 먹을 수 있어. 나 양 엄청 늘었어. 왠지 알아? 왜? 살쪘거든. 겨울이 되면 더 살쪄. 약간 지방을 축적하는 거지. 나만 그런 거 아닌 거 아니야? 아까 말했던 3인방이 뭉쳤습니다. 급으로. 짠. 혁이는 매운 거 못 먹어서 독상이에요. 돈가스. 맛있다.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응. 맛있다, 맛있다. 개 맛있다. 괜찮은데? 막 엄청 맵지도 않고? 이게 한 번 먹어봤던 거 같아. 아, 진짜? 나 딱 가게 들어갔을 때는 좀 비린내 향이 났거든, 많이? 근데 먹으니까 완전 괜찮네. 이 글래드 매직랩이랑 크림드마로 밤잼 발라먹을 베이글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 육수 내기 좋다고 해가지고 코인 육수랑 제가 루꼴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루꼴라도 시켰고 베이글이랑 같이 먹으려고 훈제연어랑 양상추도 시켰습니다. 이거 글래드 매직랩은 되게 막 샌드위치 만들어서 썰어 먹거나 아니면 이런 거 좀 밀폐 같은 게 되게 잘 되더라고요. 막 주스 이런 거 담아도 흐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쓰는 랩이랑 완전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 가격은 조금 하는 것 같아요. 토목이 지금 신학기 시즌이라 비싸요. 내년 거의 주차장인데? 이거 빠져나가지도 못하겠다. 디프로시 한번 해주세요. 동의하면 체크해주시고 사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골드 스타가 제일 그냥 그냥 일반 회원이 많이 쓰고 이그제큐티브는 뭐 적립을 많이 해준대. 엄청 많이 오면 저거 사는데 그거 아닙니다. 봐봐, 이거 봐. 어디가? 어디가 더 싸? 여기가 세계 묶음이라서 여기가 더 싸다. 근데 뭔가 술부터 엄청 궁금해. 왜 술 싸잖아. 술 싸지. 근데 우리 금주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 2시 이미 먹었잖아. 나와의 룰을 깼잖아. 내가? 아 그거는 이어져 있는 거야. 자기 전까지는. 완전 신났네. 너무 무거워. 포장이요. 감사합니다. 코코에서 이만큼 사왔는데요. 이거는 갈릭 크림 치즈 롤빵 엄청 많아요. 6개 들었는데 9,990원이에요. 여기 안에다가 그 소시지를 한번 넣어서 먹어보려고요. 요거 샀고 넣어 먹을 소세지. 남은 거는 냉장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아 냉동 보관을. 엄청 대용량으로 많이 팔아가지고 다 먹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대가족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오리엔탈 소스 드레싱. 요즘에 오리엔탈 드레싱 빠졌는데 이게 한 7천 얼마 하더라고요. 엄청 양이 많은데. 그래서 오래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치약 떨어져서 치약 샀고 간식으로 잘 먹는 팝콘을 다 먹어가지고 이것도 사왔습니다. 이거 44개 들어있는데 2만 얼마예요. 하나에 진짜 싼 꼴이지. 막 한 500원 하는 꼴이지. 그리고 세제 이런 거 샀고요. 처음 가입했다고 코스트코 장바구니도 받았어요. 그리고 테라 이거 얼마였지? 궁금하다. 한 캔당 천 얼마인 셈이에요. 완전 싸다. 만큼 피자. 오늘 저녁은 피자에 맥주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후기가 이따만해요. 이거 거의 두 조각? 세 조각 같아서 먹으면 다 배부를 것 같아. 마음에 들었어? 피망 싫어하는 남편이 자기가 예쁘게 토핑을 해줬다며 피자에 어이없음. 짜다
날씨도 높아 오늘. 이놈은 모른다. 현생이 지금 그. 아 가운데 크림치즈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근데 이거는 거의 훈제연어랑 크림치즈가 다 있어요. 이것만 있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루꼴라 맛은 생각보다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야채가 좀 있어야지 건강한 느낌이 드니까. 맛있구만. 저희 집이 좁아서 이불을 항상 침대 안에 넣곤 하는데 친구가 와서 자고 가가지고 이불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넣을 건데 제가 넣는 꿀팁을 전수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매트리스를 밀어주는 거예요. 약간 작심 3일 같이? 4월까지는 열심히 쓰다가 그 이후에는 잘 못 쓰고 그래요. 여러분은 1년 내내 쓰실 수 있나요? 막 그리고 일기 쓰는 것도 나는 오늘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다 이 정도? 감성적으로 일기 쓰는 사람 진짜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지? 책 읽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오늘은 아침에 운동하고 왔고 아침에 공복으로 약간 근력 운동하면 진짜 안 좋다고 그러던데 근데 아침을 깨우려면 어쩔 수 없어.
더 일찍 일어날 수는 없어. 만약에 제가 더 일찍 일어나서 한다고 할 순 없을 거예요. 1월 목표. 뭐라도 생산적인 경제적인 일을 하도록 하려고요. 열심히 살아야지. 2023년. 미키 수 있다구. 빌라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3억 원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아요. 그러면 1억 원이 남잖아요. 그게 맞으니까 보증금은 빌려끼리 돌리고 돌려서 맞추고, 그러니까 가진 빌라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영업 실패.